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자, 미국의 긴축 쇼크가 여전합니다. 지금 뭐 영국의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어제까지 시가총액이 71조가 증발을 했더라고요. 자, 영국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네. 뭐 또는 적정한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경기 둔화, 침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2300 정도면은 그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잘 막힐 수 있을 거다 네.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제 또 다른 것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의 출발점이 결국은 긴축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데 긴축 네. 속도가 빨라지면서 각 나라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서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유동성 부족 현상입니다. 그 달러화도 지금 굉장히 강세가 되면서 각국이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우리도 이제 또는 뭐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미국처럼 속도는 아니더라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도 문제가 되고 뭐 각종 어떤 그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교란 요인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 노력이 커집니다. 유동성 확보 노력이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을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좀 했는데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나 또 지난번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펀더멘털이 그렇게 나빠진다는 것보다는 펀더멘털이 나빠진 것 이상으로 주가가 빠질 때는 네. 그런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뭐 이 정도가 바닥일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조금은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의 혼란이라든지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아 지금은 유동성 측면이 어떻게 될 거냐를 잘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정부 또는 정책 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 시장도 지금 문제가 되고 네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세 정책으로 인한 파운드화의 쇼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저도 보면서 이 처음에는 좀 아리송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사실은 어떤 나라든 그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금리 상승에 따른 문제도 있었고 또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런 현상들도 다 이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른 나라들하고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듯한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영국이 분명히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총리가 뭔가 그 국민들한테 네. 그 이 내수 진작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겠다라고. 그래도 지금 현재 이런 네네. 상황에서 네네. 그런 정책을 펼칠 경우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영국에서 예상하지 못했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정책의 조합이라는 게 재정은 좀 풀고 긴축, 통화 긴축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여기서 시장에 의심하는 건 영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그러면 감세를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재정은 재정대로 쓴다고 그럴 때 나타나는 적자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 거냐. 네. 이 뭐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니 결국은 국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금리가 굉장히 오를 거고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영국의 금융시장이나 또는 내수를 오히려 의도와는 다르게 침체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국이 약간씩 그 이 어떤 뭐 이 정책적인 그런 패턴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영국이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영국이 이렇게 나선다는 거는 결국 달러와 강세를 더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네. 영국은 우리 주요 달러 지수, 그러니까 6개국으로 이루어진 지수에서 12% 정도를 차지하는데
유로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도 크고 그다음에 일본 크고 이렇단 말이죠. 네. 이제 이런 국가들에서 이 자국 통화 약세가 그 용인되는 분위기 쪽으로 간다는 건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사실 달러 강세 때문에 이 자국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유동성 위험과 관련해서 국내 유동성뿐만 아니라 해외 유동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파운드화가 가치를 신뢰, 정말 신뢰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영국의 정책이 실패하는 방향이다라는 게 결론이 났을 때는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달러화가 1대1도 지금 깨질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뭐 네. 1.05 뭐 이 정도쯤은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깨진다면 정말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달러화, 그러니까 이 스털링, 이 파운드 스털링이라는 게 사실 세계를 지배하던 통화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달러화로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위상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어떤 시그널이기 네. 때문에 이런 어떤 말하자면 역사적 시그널이 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무려 22원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13년 6개월인가요? 그 만에 지금 1430원대에 올라섰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 불편하죠. 네. 예, 어찌 보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5%에서 10% 더 절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뭐 사고 싶지 않겠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단지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올라가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하면서 어디선가 유동성 부족과 그 원화자금 그 유동성 부족, 달러 유동성 부족, 원화자금 유동성 부족이라는 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환율의 그 상승폭이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과연 정책 당국이 어떻게 나설 거냐.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예를 들면 네.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어찌 보면 통화스와프와 관련된 얘기에서 통화스와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위기가 극복이 되는 게 뭐 좋은 경험일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불안한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통화수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수합이라는 게 또 약간의 모순도 있어요. 미국이 네. 글로벌 통화를 어찌 보면 글로벌 퍼져 있는 달러를 흡수한다는 게 지금 목표인데 네. 한편으로는 통화수합을 한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사실 좀 불편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사실은 좀 불편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아주 뭐 공격적으로 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좀 팔 수 있다. 다만 지난 한 2년간에 걸쳐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지난 금융위기 때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싸졌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고 나간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파는 정도는 지난번 7, 8월 달에 좀 들어왔던 게 되돌려지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막 급격하게 유출될 거다 이런 점만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파운드화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통화스와프 문제가 잘 안 되면서 혹시나 어디선가 정부의 빈틈이 생기면서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제 한번 매도가 세게 나타날 수 있다는 네. 점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뭐 아직은 버틸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 저점이 어디냐 이렇게 저점 찾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큰 지수상의 저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을 텐데 장 어떤 전략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유동성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저점을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내가 자산을 갖고 돈을 번다는 심리보다는 네. 먼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혹시나 유동성이 부족해서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접근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문제는 가격 무관하게 그럼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그렇죠. 팔 수 네.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사실 바닥이라는 걸 이제 전망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조금 이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네. 아,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되는 그거는 그것대로 가지만 또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감안해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선, 그런 선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2,300이 될지 2,200이 될지 이런 선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선들 밑으로 갔을 때는 뭐 당장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는 힘들어도 이걸 들고 있으면 그 펀더멘털 위로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그걸 못 견디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어라. 네. 예,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이 생각을 갖고 좀 방어적으로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생각을 합니다. 좀 기다리시면서 방어적인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